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졸업식 날 와서 꽃돌이 해줘. 꽃돌이 해줄 남자도 없어? 아니, 남자야 많지. 근데 너처럼 멋있는 애가 없어. 서유진 체면이 있지. 오늘 너무 뛰어준다. 어지러워. 해줄 거지? 그때 휴가 받을 수 있으면. 총 열심히 싸서 포상휴가 같은 거 받아. 안 해주기만 해봐. 면회 한 번에 벌금 매겨가지고 평생 빚쟁이 노릇할 거다. 그 시절엔 네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 가족이 네 곁에 없다는 게 널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 민재야, 너한텐 가족이 없어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다. 아버지? 그래. 어서 출근해라. 예. 아버지, 어머니가 끓이신 추어탕 진짜 맛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제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소원? 예, 제 이거 정말 소원이거든요.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얘기냐? 아, 마음만 먹으면요. 얘기해봐. 반드시 꼭 진짜로 들어주셔야 돼요. 알았으니까 말해봐. 엄마, 할머니가 아침 식사하래요. 우리 이제 언제 일어났어? 아까 우리 잠꾸러기 이모랑 할아버지 다 일어났는데. 그래, 엄마 잠꾸러기야. 근데 미주야, 어떡하지? 오늘 일요일이라 엄마 미주랑 놀고 싶은데 일이 밀렸어. 회사에 가요? 어떡해? 괜찮아요. 할머니랑 놀게요. 오, 우리 착한 미주. 너 집에 있을 거지? 네. 엄마하고 아빠 외출할 거야. 오늘 골프 안 가세요? 뭐 일요일만 나갈 수가 있나? 오늘은 엄마하고 함께 보내야지. 양수리 가서 점심 먹고 저녁에 예술의 전당에 가서 공연 볼 거야. 엄마, 나 오늘 회사에 가서 일 좀 해야 되는데. 응. 김미진 어떡하니? 내가 데리고 있을게. 안 둬. 왜? 나 꼬집기라도 할까 봐?
꼬집기만 해? 볼까봐 그런다. 아이고, 그래. 나는 나쁜 이모다. 미주 우리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 걱정 말고 일 봐. 두 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어? 이게 뭐야? 추어탕. 은지 처음이지? 먹어봐. 음식은 배우는 거야. 도대체 언제 추어탕을 끓였어? 어머님이 전라식으로 끓인 추어탕이 드시고 싶대. 제대로 됐나 모르겠어. 아이고, 효부 났네, 효부 났어. 어, 사진들은 언니가 추어탕을 끓였대요. 아유, 이 냄새가 아주 불쌍하네요. 어머님, 이거 산초가루예요. 맛있다. 그죠, 형부? 예, 예. 제대로 맛을 냈어요, 어머니. 은지야, 어때? 잘은 모르겠지만 얼큰하고 고소한게 먹을만해. 그지? 엄마가 밤을 새도록 끓이신 거래. 야, 정성이 바른 맛 아니겠냐? 어? 지독한 것. 네가 그렇게 독하니까 내 아들이 자꾸 늘어진 거야. 사돈 어른이 드시고 싶다는 말씀 한마디에 저희까지 결실을 맛보네요. 암튼 우리 언니는 대단해요. 그러네요. 세상 사람들이 알면 효부상 주고도 남겠네요. 이 못난 늙은이 복 많다고 아주 부러워들 하겠네요. 잘해도 심통이야. 못 말려 정말.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아주 착착 감기는구나. 밤새 끓인 정성 있는데 오죽하겠니? 유진아, 응? 너 이따가 양재동에 좀 다녀와. 가서 할머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보고 와. 내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난 인사 온 것처럼 해. 할머니하고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민재가 너한테 관심 없는 거 고마워해라. 민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곤란하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진짜 피곤한 거야. 너 싫다는 민재 괘씸하긴 하지만 그 생각하면 절이라도 하고 싶어. 네가 복이 있어서 민재가 너 싫다는 줄이나 알아. 여보! 언니 나가요! 뭐 갔다 와야 돼? 가서 할머니하고 민재 엄마하고 분위기 어떤가 잘 보고. 저더러 염탐이라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꼭 갔다 와. 형규한테 여자가 있는 눈치야? 와, 잘됐다. 형규 능력 있네. 그새 여자가 생기고. 집에 한번 데려오라고 했어. 형규가 좋다니까 웬만하면 결혼시키자. 집안도 안 따져보고요? 사람 하나 보면 됐지. 그깟 집안 따져 뭐합니까? 세상에. 현규한테는 후하기도 하시지. 그놈의 뼈대 따져가면서 형부하고 언니 갈라놓을 때는 언제고? 우리 현규가 보는 눈이야 있겠지. 아무리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해도 누구 같게 하려고. 글쎄 뭐 제대로 교제할 시간이나 있었겠어요. 순서 따질 생각 마라. 우리 현규 마음 잡자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켜야 돼. 또 언제 미국 간다고 할지 아니? 형규가 결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요, 엄님. 너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일이냐? 아, 이 사람도 며느리 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시고